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한번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보세요? 뭐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결국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도 보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만큼 오늘도 보면 외국인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와주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특히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 1조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낙폭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거기다 더해서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좀 함께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를 매수할 만한 주체가 없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메이저 주체들이 언제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는 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네.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해서 환율도 1,300원 아래로 떨어졌죠. 유가 같은 경우에 73달러죠. 금리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주체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상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다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나왔던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좀 긍정적인 이슈들로 덕분에 하방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다음 주에 주요 일정이 라고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FOMC 의사록이 있는데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전만큼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FOMC의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좀 2순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엔비디아로 인해서 AI 쪽에서의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좀 주도를 해가고 있고 그 외의 섹터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살펴봐야 할 이슈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향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반도체 쪽에 좀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일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업종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반도체를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전망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반도체 쪽에서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지금 시장의 관심은 AI 쪽. 엔비디아라든지 MS라든지 뭐 애플 전부 다 AI 쪽에 뛰어들고 있죠. 특히 뭐 MS가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는다라는 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MS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AI 생성형 AI 쪽에서의 좀 위치를 공고히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데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AI 쪽에서 뛰어들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에 반도체 섹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졌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약간의 컬러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맨 처음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땐 HBM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대다수의 HBM 종목군들이 모두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난 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동안의 HBM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였다면 그 이후에는 SK하이닉스 향이라든지 실제로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쪽에서의 집중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HBM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실적에서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모두가 다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종목별로 조금씩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기존에 잘 움직이고 있었던 HBM 관련 종목군들이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HBM 관련 종목군들 특히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키 맞추기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굳이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좀 위치가 낮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금 눌려있던 반도체 종목들, 소외됐던 것들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체크해보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주가의 위치가 살짝 낮게 위치한 제우스라는 제우스? 기업인데요. 뭐 반도체에서 세정 장비 기업입니다. 습식 세정 쪽에서 매출의 7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세정 장비라고 하면 싱글 타입도 있고 배치 타입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를 모두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 HBM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미세 공정이다 보니까 좀 세정 공정이 좀 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먼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율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세정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세정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공정에도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후공정과 전공정 함께 움직일 때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바닥권에 있었을 때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디디면서 올라왔던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봇에 대해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로봇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8,000원에서 부터 4만 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8,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라인대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까지 다음 주에 저희가 월요일에 공략해볼 만한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